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덧 입춘도 지나 겨울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이 유난히 따뜻하고 눈도 적게 오면서 이 봄철 앞두고 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이 많은 강원도에 이 초대형 소방헬기 두 대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초대형 헬기가 산불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아래쪽으로 물을 쏟아붓고 정면으로는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산불 초기 진화용 초대형 헬기 X-64 기종입니다. 초대형 헬기는 초속 20m에 이르는 강풍에도 무장이 가능합니다. 45초 만에 진화용 물 8,000리터를 담아 산불 현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2.8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산불 진화 능력에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산림청은 봄철 대형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초대형 헬기 두 대를 강원도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전국의 초대형 헬기 6대 가운데 3대를 강원도에 집중 배치한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산불 피해 면적 가운데 강원 동해안이 87%를 차지합니다. 올겨울 강원 동해안의 적설량은 평년보다 71배 적어 봄철 대형 산불 발생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불 발생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출동이 어려운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드론 소화탄 등 ICT, 정보와 통신화 기술을 접목한 진화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